영주 댐의 녹조 문제가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대종단 환경단체도 방문했는데 영주 댐 아래 내성천의 오염은 연일 큰 비에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제1지류인 내성천 물길을 따라 순례단이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천주교, 불교 등 오대종단 환경단체 협의체인 종교환경회의가 녹조로 썩어버린 내성천과 강에 깃든 생명을 위로하는 순례에 나섰습니다. 댐이 들어선 뒤 내성천의 모래사장은 자갈밭으로 변했고 강변에 버드나무가 자라는 등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조로 오염된 영주댐 물이 방류되면서 내성천의 오염은 나날이 심각한 상황. 영주댐 하류 15km 지점 내성천에는 원인물을 누런 거품과 부유물들이 수면 위를 뒤덮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물이 정같지 않다, 맑기가. 모래톱이 점점 섬이 되는 거죠. 어떤 물새들이 번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수중의 하상 환경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어 종교환경회의는 영주댐 본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주댐을 해체해 죽어가는 내성천을 살려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주댐 해체하고 내성천 복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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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이 흐르지 않는 한은 진행형이죠. 빨리 벌을 둬서 물생명도 살고 1,300만 시민들의 식수도 깨끗이 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문제 제기 한 달 만에 대책회의를 여는 등 여전히 미온적인 가운데 주민과 환경단체에 이어 보다 못한 종교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